도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 농촌마을입니다. 잔디밭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기차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젖먹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차일드홈이라는 마을 공동육아시설로 책과 장난감을 무료로 쓸 수 있고 5,60대 엄마들이 육아상담도 해줍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육아에 참여해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는 육아로 사회생활과 단절되지 않도록 이른바 일자리 편의점도 열었습니다. 지역 관공서에서 제품 포장이나 우편물 정리 등 하루 두세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주민에게 연결해 줍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이지만 나기초는 두 배가 넘는 2.95명을 기록했습니다. 나기초의 세대별 평균 자녀 수는 2.4명으로 마을 전체 세대의 46%가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의료비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더해 지자체는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225제곱미터 주택을 월 45만 원 정도에 임대해 줍니다. 育児の 부담であったり, 子育てに対する 不安であったり, 멘탈的な 케어というのもですね, そちらも 나기초では 力を 入れておりまして, 막대한 보조금보다 지역사회의 육아 참여와 일자리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에 부담과 고민을 실제로 덜어주는 정책이 저출생 대책의 출발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카야마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도쿄의 한 건축회사. 6개월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 직원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후임자에게 최대 9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직자 입장에서 후임자에게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지만 수당도 늘어나는 만큼 육아휴직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고교 졸업까지 지급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책에 우리 돈 35조 원을 쏟아붓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지도대학의 법본적 확충, 고등교육의 부담 軽減, 이요이요 본격 실시される 스테이지에 入ります. 일본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72만 6천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6명인 출산율을 오는 2060년까지 2.07명까지 끌어올려 2100년에도 인구 8천만 명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 인구 추세상 2030년부터는 젊은 층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6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일본 정부가 서둘러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40대 직장인 토마 씨는 맞벌이 아내와 교대로 9살 아들의 등하교를 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On trouve relativement acceptable qu'ils s'occupent de leurs enfants. Beaucoup de femmes qui travaillent, qui ont des postes importants. Ça favorise en fait d'une certaine façon le partage des tâches. 프랑스에선 직장인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환경이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만 3세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교육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필요한 경우 유치원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추가로 봐주는데 부모는 식비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로 유치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돌봄 선생님을 구해야 될 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각종 세부담은 줄고 가족수당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은 늘어납니다.
프랑스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쓰는 공공가족 지원 예산은 우리나라의 배 수준입니다. It is the highest spender on family benefits in the OECD at 3% of GDP. It to be there and also trusted to be there when their children grow up.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7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사정이 낮지만 프랑스는 최근 출산율 감소세가 나타나자 출산휴가를 반년으로 늘리고 25살부터 난임검사를 무료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